우리식 사회주의 문명풍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송화고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향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더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인민의 억센 기상과 비상한 창조정신, 웅대한 목표 실현으로 용진하는 우리 국가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과시하며 수도 평양의 송신 송화지구에 인민의 리상거리가 웅장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당중앙의 독창적인 건축 발전 구상과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의 동쪽 관문의 1도선 송화거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해주며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려는 조선노동당의 수건이 받들어 올린 인민의 보금자리이며 거창한 창조와 협력으로 태동하는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상징하는 첫 실체입니다. 수도 평양을 주체 사상과 주체 문화, 우리식 문명의 중심지로 인민의 위대한 도시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려는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민 건설자들은 중첩되는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박차며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전을 벌여 불과 1년 사이에 80층 초고층 살림집을 비롯하여 1만 세대의 특색 있는 대건축군을 일서세우는 경이적인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송화고리 준공식이 4월 11일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준공식장은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며 창조와 기적의 새 시대로 줄기차게 향도하는 당중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여로 같은 흠모의 정으로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영원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한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용환 동지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지휘부 성원들, 수도의 당및 정권기관 일꾼들, 군민 건설자들, 평양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당의 용도 밑에 훌륭히 완공된 인민의 새 거리에서 살게 될 근로자들과 학생 어린이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민대중 제1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 불멸할 정치 이념, 합법부당한 정치 방식으로 내세우시고 울철주야의 헌신과 노고를 바치시며 인민의 웃음과 행복 넘친 사회주의 리상사회를 일어서고 가시는 김정운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국가가 강중하게 부활했습니다. 김덕훈 동지가 총공사를 했습니다. 수도 평양의 자랑스러운 건설 역사에 또 한 페이지 빛나는 승리를 나르새긴 인민군 장병들과 건설자들, 수도 근로자들과 평양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중히 바라고 굳게 믿었던 날이 왔습니다. 위대한 1년을 궁지 높이 청하하고 앞으로의 보다 큰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뜻깊은 이 시각, 겹사이는 도전과 시련을 옥초같이 이겨내며 평양의 동쪽 강문에 1만 세대의 대건축군을 훌륭히 일도 세우고 우리 시대 수도 건설이 새 전기를 열어놓은 인민군 장병들과 전체 건설자 동지들에게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체적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족 최대의 경사로운 태양절을 맞으며 나라에서 준 살림집을 받아하는 감격과 흥분 속에 이 자리에 참석한 새거리 새집의 주인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동지들,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대건설 역사에 준공이 복찬 사면들은 많고 많았지만 오늘의 이 시각은 참으로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가슴 뜨거운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실로 간관 속에서 내린 결심이었고 결코 쉽지 않게 이루어낸 승리입니다. 부었던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반드시 가시워줘야 한다는 요라 같은 진정으로 시작되고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불같은 신조로 줄기차게 솟아오른 위대한 사랑의 기념비가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송아지의 선경입니다. 평범한 나날에도 결심하기 어려웠던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어서 국난도 최대 국난이어서 주춤하고 독려할 때 경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단호히 울리신 경종은 인민 앞에 다진 소약에 대한 절대의 강점과 입장을 세워주었으며 찬바람을 맞으시며 몸소 울려주신 착공의 발파 소리는
군솔자들 모두가 그 어떤 난간 앞에서도 끄떡 없이 용기 백배 나아갈 힘과 배짱을 안겨주었습니다. 방대한 계획안과 설계안 둘, 군솔 용량 편성과 시급, 자재 보장은 물론 군솔자들이 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 쓰시고, 지난 3월에는 또다시 군솔 형장을 찾으시어 머지않아 입사하게 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만시름이 풀리신 듯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형상을 종영 잊을 수 없습니다. 송화고리 준공을 선포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군솔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담없는 흠모와 유라 같은 마음을 담아 세상에 부름없는 인민이 락원을 꾸려가시는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북서도는 경란 속에서도 기세차게 솟아난 눈부신 새 고리는 당중앙의 그 위대한 뜻에 꿀리고 그 고결한 종으로 뭉친 전체 군솔자들이 충성과 위훈이 결정체입니다. 송화고리 군솔이 주력을 잃은 군인 군솔자들은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안겨주신 경량시 오만세대 살림집 군솔 지휘부 깃발을 승리의 표대로 기운이 군기로 폴폴 신하려며 새로운 군솔 신화, 군솔 귀족 창조의 선두에서 폭풍천에 달림으로써 당과 인민에 대한 충성을 명줄로 간직한 혁명 강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쳤습니다. 가슴을 치는 감탄과 싸우며 수십 길이나 되는 땅 속에서 꾼꾼의 천연 안반을 찾아내어 초고층 살림집을 굳건한 지방에 세우고 월탈 한삽 군구 하나에도 양심과 지성을 쏟아부은 충직한 아들딸들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 솟구쳐 오른 고층 초고층 살림집들은 그 한층 한층이 시간과 싸우고 불가능과 싸우면서 토바오른 값비싼 빚땀과 고귀한 자욱자욱의 누적이었습니다. 전체 군솔자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벌린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전략전, 수도 시민들과 청년들이 야간 지원 돌격대 활동, 온 나라 근로자들이 중산투쟁에 받들려 오늘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단결이고 우리 국가의 무궁무진한 조력입니다. 동지들, 오늘의 뜻깊은 준공식은 주체 조선의 정치 사상 문화 문명을 대표하는 수도 평양이 휘황한 내일을 당겨오는 승리의 첫 포성입니다. 주체 건축이 새 경지를 개척한 송화고리 건설 가정에 일꾼들과 설계가들, 건설자들이 시야와 안목이 넓어지고 기술기능 수준이 한 계단 올라섰으며 우리 힘, 우리식에 대한 당당한 자부, 그 어떤 높은 이상도 성취할 수 있다는 배심을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송화고리 건설에서 발휘된
불굴의 투쟁 종신과 창조 번대가 화성지구 1만 세대 산림지 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 전구들에서 더 높이 떨쳐질 때 우리나라는 수도의 산림지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나라로 될 것이며 인민의 웃음소리, 노랫소리는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찬가로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온 나라의 축복 속에 새집들이 경사를 맞이한 수도 시민들이 오늘의 이 감격을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함에 몸과 마음 다 바쳐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현대적인 새 살림집의 보금자리를 피운 모든 가정들의 화목과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우보이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 우리 조국 만세! 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송아거리 주원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랑의 위대한 힘으로 인민의 낙원을 가꾸시며 하늘같은 응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면서 우렁찬 만세 함성을 바쳤습니다. 하는 총기사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감미하시며 새거리 새집의 중립인 근로자들을 따뜻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봄날의 햇빛처럼 아름답게 비춰드는 자유로운 오보이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원수님을 우러르는 수도 시민들의 격정에 대하가 분공식장에 뜨겁게 부딪혔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행복하고 훌륭한 생활을 누리기를 축원하시며 오래도록 따뜻이 선조 주셨습니다. 전공식이 끝난 다음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송화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현대적인 80층 초고층 살림집과 고가다리, 편의봉사시설 등을 보면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위민 헌신의 료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대한 사색과 실천의 한 초 한 초 날과 날들이 그대로 조국 본영의 디딤돌이 되고 인민의 행복이 넘쳐 흐르는 노동당 새 시대로 빛나고 있음을 더욱더 절감했습니다. 문명의 새거리를 활보하는 복받은 주인공들은 우리 인민을 위해 가장 어려운 나날에 무거운 짐을 기꺼이 웃으며 걸머진 고마운 어머니 당의 친정이 사무치게 맞춰와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세상이 제일이고 우리 정책이 제일이라고 한결같이 토로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만을 곧게 믿고 따르는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 바라는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 전례를 더욱 깊이 간직한 그들은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을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투쟁에서 창조와 혁신의 기수, 미운의 창조자가 될 열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수도 건설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열어놓은 송화거리 건설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당의 주체적 군축 미약 사상의 정당성과 자립경제의 잠재력,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을 뚜렷이 과시하고 휘황한 내일을 향해 활기차게 전진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힘있게 실증했습니다. 이민 위천 일심단결 자립갱생의 기치 높이 부흥강국의 새 세상 새 시대를 확신성 있게 당겨오는 조선노동당의 숭고한 의지에 받들려 솟아난 송화거리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될 수도 평양의 내일과 더불어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